지겨워, 지겨워. 그만. 한 50초나 45초 정도. 난 끝! 뭐 이 정도로. 그런. 하다가 간 본다고? 왜 이렇게 숨이 찼어? 몰라. 그리고 이렇게 살짝. 키스 딱 하는 거야. 키스. 키스를 딱 하는 거야.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. 왜? 여기서 쫙 때리면 그래도 한 대 맞더라도 잠깐 했잖아. 20대 중반 학생입니다. 전 7살 연상 오빠와 4년째 교제 중이에요. 전 여성스럽게 오빠는 완전 남자답게 생겼는데 오빠는 특히 제 외모가 정말 딱 이상형이라며 굉장히 좋아해줍니다. 저를 거의 여신 취급하는 남친. 사귀는 초반 1, 2년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만났어요. 제가 수업이 많은 날이면 오빠가 도강도 하고 오빠가 야근하는 날이면 제가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만나고 짧게는 1박 길게는 일주일 넘게도 붙어있었죠. 하지만 제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넌 정말? 천상 여자야.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생겨가지고는 진짜로 안 가면 어떻게 하니? 지금 며칠째 같이 있는데도 화장실 안 가잖아. 할머니 없나? 진짜 천사 아니야? 네, 사실 저 천사예요. 변비 천사. 변비 천사. 엄청 심한 변비에다 이상하게 화장실도 다른 데도 못 가고 집 화장실만 가요. 오빠랑 같이 있으면 그 집에 갈 때쯤 살살 배가 아파요. 아이고. 야, 이거 미치는데. 외박이라도 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배가 아파요. 가스가 차서, 가스가 꽉 차서. 오빠 잘 때 화장실에 가면은 방귀가 안 나오는데 방귀 끼는 걸 포기하고 오빠 옆에만 누우면 또 방귀가 끼고 싶고. 그래서 참다 참다 집에 가면 얼굴이 또랗게 돼 있어요. 얘, 이 방금 무슨 소리 안 났니? 꽉! 뭐, 잘 찾아왔나? 뭐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. 엄마, 아니야. 그냥 자, 많이 나와? 얘 무슨 썩은 냄새 안 나니? 가스 가세 나. 엄마 그냥 주세요.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 올 땐 진짜 입에서 방귀가 나오는 느낌이에요. 너무 오래 방귀를 못 끼면 걸을 때마다 배가 쿡쿡 쑤셔요. 집에 오면 이렇게 방귀가 불뿍 나와서 통화도 못할 정도인데 저는 오빠 앞에서 절대 진짜 네버 방귀를 트고 싶진 않아요. 몰래 방귀 끼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? 이거 진짜. 이게 몸이 되게 안 좋다는 뜻이에요.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? 그렇죠.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. 언니 방귀 터요? 응? 방귀 터요? 애인이랑? 나는 터요? 저는 트고 집사람은 뭐 안 그러는 것 같아요. 둘 다. 전 안 터요. 어떻게든 안 터요, 어떻게든. 나 근데 신영이 너 왜 그럴 수 있는지 알아. 왜? 너 진짜 화장실 잘 가더라. 그러니까 정말 잘 그런 얘기 하지 마. 내가 하는 노래가 있잖아. 근데 난 진짜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손 씻으러 가는 거야. 손 씻으러. 아니야. 내가 아니, 소리도 들었는데. 여러 번 씻으러. 아니야. 꽉! 왜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. 아니, 정신 없이 꽉! 그런 소리 안 나요. 안녕하세요. 20대 중반의 여대생입니다. 저에겐 이제 4년을 바라보고 있는 연하 남친이 있는데요. 연하네요.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완전 똑똑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남자입니다. 물론 우리 속궁합도 잘 맞아요. 눈만 마주치면 불꽃이 파바박 튄답니다. 아니 나 컵라면에 지금 물 붓고 있잖아. 왜 이래? 어머 자기야. 그러나 3분 후 미안해. 왜 이렇게 너무 짧았지? 아니야 괜찮아. 라면이 딱 알맞게 익었네. 야 라면 끓는 사이에. 관우야 이 라면이 익기 전에. 이 라면이 불기 전에. 불기 전에 내가 돌아오리라. 적당히 목을 들고. 하지만 전 불만이 없어요. 짧으면 어때요? 한 번 할 거 뭐 세 번 하면 되죠. 저는 정말 관계에 대해 어떤 느낌이라든지 모든 면이 만족스러워요. 그런데. 자기야 왜 이렇게 이뻐? 일로 와. 몰라 자기야 몰라. 3분 후? 미안해. 나 왜 이러지? 아니야 자기야. 난 좋았는데.
우리 삼동팔에 일로 와. 아니 전 진심이거든요. 3번 카레라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카레라서 음식 중에서 카레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자기한테 애교 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. 과연 그래서일까요? 전 정말 남친과 궁합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. 아유. 근데 문제는 칭찬도 해주고 진짜 좋았다고 진심을 얘기해줘도 늘 관계 후엔 시무룩하니 구석에서 넋을 놓는 남친입니다. 기운 없이 한숨 푹 쉬면서 남자가 만족 못 시키면 여자들은 바람난다던데 이런 거예요. 아우 전 정말 만족하는데 어떻게 남친의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요? 3분인지 확실히 어떻게 하는 거죠? 그냥 이제 짧다는 거를 그치.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3분 라면, 3분 요리 뭐 이런 거 말하니까 1라운드, 번트도 3분. 아우 지겨워 그만. 아 지겨워. 30초 만에? 1분 30초 됐는데. 지긋지긋해 이 녀석은 막 이러면서 막 아니면은 3분이라고 했으니까 2분 한 50초나 45초 정도 난 끝! 뭐 이 정도로 그럼 우리 3분 카레 일로 와 진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. 작고 짧고 이런 얘기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남자한테는. 우리 꼬맹이 뭐 이러면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만족을 시키고 선비. 싶으면 물론 전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저는 여자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것 같아요. 어떻게든. 진짜 뭐 괜찮은 얘기예요. 다양한 그 방식이 있고 진짜 그 무한대거든요. 이 방법을 얘기하자면은. 아니면 여자분이 진짜 되게 야하시다. 훌륭하신 분이에요. 그래도 얼마나 야하면 그 그러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. 아. 기가 있는. 기라. 냉전 시대 때 스파이를 했을 것 같은. 그러니까 되게 야한 사람 있잖아.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남다른 사람이 있다. 명쾌한 기술. 그렇죠. 아, 참 명쾌하다. 이렇게. 네, 그렇죠. 명료한 기관. 이러면 좀 더 의미가 가까워지잖아요. 아, 좋은데? 명료한 기관.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성을 누구한테? 배려하는 방법. 또 여성들도 남성을 배려하는 방법. 근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. 없어요. 그렇죠? 없어요.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라니까. 사람마다 다르니까. 일단 기본 마음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를 고민하는 거. 더하기 대화.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.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랑 대화하던 중 오빠는 집에서 밥 뭐해 먹어요? 좋아하는 거 있어요? 나 그냥 찌개랑 밥 먹어. 좋아하는 건 닭볶음탕? 나 닭볶음탕 되게 잘 만드는데 뭐 이런 내용이 오고 왔습니다. 그럼 나중에 와서 한번 만들어줘 라고 말했고 알겠다는 대답까지 들었습니다. 이후 전 그 후배가 더 좋아졌고 사귀자고 고백했지만 오빠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거절을 당했습니다. 그 고백 후 몇 주 안 돼서 그녀에게서 밥을 먹자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. 차인 마당에 편한 마음으로 메뉴를 고르던 중 그녀가 갑자기 닭볶음탕 어때? 내가 만들어줄게 라며 40분이나 걸리는 제 자취방으로 오겠다고 하더 얼떨결에 알았다고 했고 제 자취방에 도착한 그녀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 완성되어 갈 쯤 제가 뒤에서 간을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녀가 왜? 왜? 하며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. 저는 간 좀 보려고 라며 다가갔고 좁은 부엌에서 서로의 몸이 부딪혔습니다. 순간 저희는 5초 정도 일시정지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고 5초? 저는 그녀의 가녀린 목라인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. 그녀도 약간 의식했는지 제가 있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. 뭐 어찌저찌 해서 밥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서 15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그 후배는 갑자기 과외가 있다면 자취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. 저는 지금도 그녀가 제 고백을 거절해놓고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제 자취방까지 와서 손수 닭볶음탕을 해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.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러 온 건지 아니면 제가 불쌍해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.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? 간만 봤다잖아요. 예,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.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따고 어머 왜? 아니야, 간 보려고. 뭐? 간 보려고? 아, 5초 동안 약간 이렇게 하다가 간 본다고? 왜 이렇게 숨이 찼어? 몰라.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서 이러고 이러고 근데 계속 간만 보니까 짜증이 나서 진짜 간만 이런 여자라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네요. 아
이 남자분이 잘못했네. 거기서 어 아니 간보려고 뭐 이러면 안 돼요. 왜 그러다가 아니 형 이러면은 거기에 말리거든요. 왜 그럴 때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. 이러면 그때 왜? 갑자기 키스 딱 하는 거야. 키스를 딱 하는 거야. 자기가 그럼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. 왜? 어 여기서 쫙 때리면 그래도 한 대 맞더라도 잠깐 했잖아. 무조건 그래야 된다니까요. 아니 그렇게 안 되죠. 어쨌든 손해 볼 건 없다. 어 그럼요. 아유 내가 볼 때 둘이 잘 될 거예요. 15분이면 여러 우리 3번 카레 입장에서는 어? 슬픈 건 이서연이 1년 반 전 일이래요. 지금은 26살 됐고 뭐 지나갔다니까 남자분이 날리신 거예요. 이제 끝난 거지. 어쨌든 1년 반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진전시킬 수 있었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. 얼마 전 2주 동안 마트에서 유자차 주말 시식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.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쌀코너에 젊은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. 크고 어깨도 넓고 얼굴도 훈훈하고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. 첫눈에 반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그렇게 그분을 지켜봤어요. 어느 날 마트 직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쌀코너 총각이 너 맘에 든대. 커피숍 쿠폰을 너 주라고 줬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어. 순간 이런 게 인연인가 싶으면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고 저희의 연결고리인 쿠폰을 잃어버린 직원분이 원망스러웠죠. 근데 그날 쌀코너 남자분이 유자차 좀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아 저 주라고 하셨다던 커피 직원분이 잃어버리셨대요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일하는 쌀코너 형에게 형 쿠폰 좀 다시 줘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다음날 그날은 제 알바 마지막 날이었죠. 쌀코너 그분이 쉬는 시간마다 종종 와서 말도 걸고 그걸 본 직원분들은 쟤네 귀엽다 라는 식으로 웃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분과 잘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분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저희 오빠가 저를 데리러 와서 그렇게 헤어지기 전 그분이 다음 주에도 나오는지 물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랬더니 아쉽네요 라는 말뿐 다른 말이 없었어요. 왜 마지막인데 제 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? 그린라이트가 아니었던 걸까요? 쌀코는 왠지 뭐 좀 어깨 넓대잖아요. 역감 아닌가 봐. 진짜 관심 있었다면 연기 내가지고 뭐 핸드폰 번호 달라고 신청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여자분이 완전 그린라이트예요. 응 완전. 네, 초그린. 그린랜턴. 그린랜턴. 나는 이 여자분이 이 정도로 계속 그러면은 그냥 가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왜 용기를 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. 예 요즘 남자들도 사실 이렇게 먼저 대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. 근데 이 여자가 되게 괜찮아요. 아 내가 대시하면은 싫어하겠지 분명히 뭐 거절하겠지 다 괜찮은 남자들이 표현 못하는데 그거보단 좀 떨어지면 중간한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확 들어와요. 대시를 해요. 그러면은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대시할 수는 없고 저 사람 끝까지 안 하니까 그냥 이 사람 만나야 공대시. 되겠다 해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의외로. 의외로 전 진짜 많이 봤어요. 야 제가? 맞아 동엽이 형 말대로. 그래요. 여자가 가서. 가요. 아이 관심 있잖아요. 얘기해봐. 솔직하게.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요. 그건 안 돼요. 가서 뭐 마음을 고백해라. 뭐 그 정도죠. 그렇죠?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나이도 어린 것 같고 한데 이때 이런 거 해보지 언제 해봐요. 나이 들면 또 이것도 잘 안 된다. 그렇죠. 그럴 땐 용기 내서 가서 저 누군데요 하면서 뭐 그렇게 먹혀요. 나이 들면은 잴 게 너무 많아지지. 아, 그럼요.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죠.